네, 이거 싱클럽메드 푸켓 리조트 정문입니다. 클럽메드 푸켓 정문이고요. 클럽메드 푸켓 주변에 상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길 건너에는 여행사가 있고요. 약국이 있습니다. 좌우측에는 슈가 오나 해가지고요. 호텔입니다. 저렴한 호텔이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비스 까타 리조트가 있고요. 자, 아이비스 까타 리조트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유는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에서 쇼나 투어를 예약하면 매우 비쌉니다. 타츠클럽을 통해서 예약하신 게 매우 저렴하고요. 똑같은 쇼, 똑같은 투어지만, 그리고서 픽업 장소를 아이비스 까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 주변의 상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클럽메드 푸켓은 까타비치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 주변의 상가 구역이 큽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측으로 가면은 까타비치 리조트, 비욘드 까타 리조트 방향이죠. 프롬트 케이프 라와이 비치 방향입니다. 자, 지금 툭툭이도 가고 있고요. 자, 여기 앞에는 스퍼드 하우스 해가지고요. 네, 아침, 점심, 저녁 다 제공한다고 나옵니다. 자, 식사의 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비스 같다고요. 네, 클럽메드 푸켓에서 숙박하게 될 경우는 투어나 스파, 쇼 등은 타츠클럽으로 예약하시고요. 길 건너 아이비스 호텔 까따로 픽업 장소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약국이 있고요. 자, 타투 가게가 있습니다. 여행사도 있고요. 자, 우측은 다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 다음입니다. 자, 레스토랑이 있고요. 자, 물놀이기구, 신발, 뭐 샌들, 아쿠아백 등등을 판매하는 자파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팜스퀘어 해가지고요. 여기는 스파 마사지 샵이 꽤 큰 게 있습니다. 팜 스파 마사지 해가지고요. 꽤 큰 스파샵이 있고요. 자, 팜스퀘어에서 이 안에는 레스토랑 바가 있습니다. 자, 환전소가 있고요. 안에 또 오 레스토랑이 위치합니다. 자, 우측으로 쭉 가니까 드디어 세븐일레븐이 나옵니다. 자, 클럽메드 푸켓에서 프론트 케이프 라와이 비치 방향으로 대략 300m 지점에 세븐일레븐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환전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골목은 로컬 레스토랑이 많은 구역입니다. 마사지샵도 많고요. 자, 여기는 센타라 까타 리조트 입구이기도 합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 골목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바리 스파가 있습니다. 바리 스파 있고요. 또한 수많은 마사지샵, 레스토랑, 약국, 세탁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럽메드 푸켓에서 숙박하실 경우 세탁 서비스 어떻게 하나 할 때 요 센타라 까타 앞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센타라 까타 앞쪽에는 런드리 서비스가 1kg에 50바트에서 70바트 사이입니다. 자, 이 차들이 오고 있죠. 이 차들은 지금 비욘드 까타 리조트 프롬테 케이브에서 오는 방향입니다. 자, 환전소 있고요. 아, 드디어 세븐일레븐이 나왔습니다. 자, 세븐일레븐이 앞에 있습니다. 자, 우측은 다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 수유고요. 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없습니다. 좌측으로만 다 몰려 있죠. 자, 역시 마사이 잡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약국이 나오고 있고 UOB의 ATM 자 현금 지급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메타디 리조트가 나오죠. 메타디 까따, 메타디 엘리트 리조트가 왼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따 시브리즈 리조트도 앞에 보이고 있고요. 자, 쭉 가면은 비운드 까따 리조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부트하우스 고급 와인 레스토랑 겸 스테이크 레스토랑이죠. 그래서 부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까따 시브리즈 리조트고요. 자, 까따 시브리즈 리조트 있고 환전소가 있습니다. 자, 메타디 리조트가 좌측에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면은 비슷합니다. 로컬 레스토랑, 마사지 샵, ATM, 기계, 약국, 자파점. 자, 이런 류의 상점들이 계속 비욘드 까따 비치 리조트 앞까지 이어집니다. 자, 드디어 메타디 리조트 입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리조트 주변에 항상 택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가 있고요. 자, 여기도 메타디 리조트 입구에 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여기가 스파게티하고 피자가 유명하죠. 예, 여기서 식사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 우측 비욘드 까따 비치 리조트 방향 프롬텍 케이프 방향 라와이 비치 방향의 상가들을 촬영했습니다. 자, 왼쪽은 클럽 메드 푸켓 리조트 구역인데요. 담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가 전혀 없고요. 자, 우측으로만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디 리조트, 까따 시브리즈 리조트, 아이비스 까따 리조트 등이 클럽 메드 푸켓 리조트 우측에 자리하고 있고요. 주변에는 이 호텔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파점, 물놀이기구, 환전소, 약국, 마사지샵, 로컬 레스토랑, 세븐일레븐 등등이 있습니다. 보통 런드리 서비스는 수익이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골목 안에 위치합니다. 이 대로변 같은 경우는 점포의 임대료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런드리 서비스 샵이 없습니다. 그래서 런드리 서비스 샵을 고르는 방법은 찾는 방법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물론 대로변에서도 런드리 서비스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대로변의 런드리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찾기도 어렵고요. 약간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런드리 서비스가 여러 개가 보이고요. 비교적 저렴합니다. 자, 세븐일레븐 다시 돌아왔고요. 자, 이 세븐일레븐 가까이에 있는 이 골목은 까따비치 지역에선 꽤 유명한 골목입니다. 바레이 스파 골목이라고 하죠. 자, 바레이 스파는 까따비치 지역을 대표하는 스파샵이고요. 한국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 프로그램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바레이 스파 역시 태초클럽을 통해서 매우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고요. 이 골목은 바레이 스파 골목입니다. 센타라 까따 리조트가 입구 바로 좌측에 위치하고요. 주변에는 마사지 샵,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은 대체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클럽 메드 푸켓 리조트에서 대략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아침 시간이라서 현재 가게들이 문 닫혀 있는데요. 자, 이곳 가게들은 뭐 여행사도 있고요.
옷가게도 있고요, 양복점도 있고,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침부터 여는 곳은 대부분 환전소나 로컬 레스토랑들입니다. 그리고 잡화점이죠. 뭐 가방도 판매하고, 모자, 선글라스, 샌들 등등을 판매하는 그런 잡화점들은 아침부터 열려 있고요. 술집들은 당연히 아침에는 열지 않습니다. 술집들은 보통 한 오후 2시 정도 넘어가야지 술집들이 뭔가 분위기가 나오고요. 오후 한 5시 이후서부터 분위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로스트라는 레스토랑은 나름 알려진 곳인데요. 클럽메드 푸켓에 숙박하게 될 경우는 일반적으로 올 인클루시브 3끼 식사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의 숙박객들은 레스토랑에 올 일이 없죠. 네, 클럽메드 푸켓 식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길거리 음식들은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아이비스 카타 리조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비스 카타 리조트는 매우 저렴하죠. 혹시 클럽메드 푸켓에서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이후에 저녁 비행기 타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좀 어디 저렴한 호텔에서 쉬면서 마사지도 즐기고 식사도 즐기고 싶은데요. 이러신 분들은 아이비스 카타 리조트 예약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아이비스 카타가 있죠. 클럽메드 푸켓에서 단지 1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m도 안 되죠. 한 50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이비스 카타에서 숙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비스 카타에서 1박 하시고요. 뭐 1박당 1000바트 내외니까. 그리고서 저녁에 푸켓 공항에 4시 전에 비행기 탑승 시간 기준 4시간 전에 예약해서 푸켓 공항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아이비스 카타에서 푸켓 공항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거리니까 4시간 전에 도착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예전에는 3시간 전에만 예약해도 됐는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교통체증이 있어가지고 4시간 전에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저는 클럽메드 푸켓에서 까론비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클럽메드 푸켓에서 까론비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약 100m 정도 구역은 뭐 주차장이고 해서 상가가 없습니다. 상점이 없죠. 자, 100m 지나면은 오즈 푸켓 리조트가 나타납니다. 오즈 푸켓 까타 리조트. 자, 오즈 푸켓 까타 리조트는 까타비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조트 중에 하나죠. 이유는 입구 주변에 수많은 상점들이 있습니다. 뭐 버거킹도 있고요, 피자 컴퍼니, 태국의 피자워시라고 불려지는 피자 컴퍼니도 있고, 더 커피 클럽, 레스토랑 겸 카페도 있고요,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즈 푸켓 까타는 뭐 식사나 마사지, 뭐 환전소 이런 거 아주 편리하죠, 이용하기가. 자, 그리고 오즈 푸켓 까타 비치 리조트는 후문으로 가면은 까타 비치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까타비치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클럽메드 푸켓이 너무 비싸다 이런 경우는 비욘드 까타 리조트를 예약하거나 또는 오즈 푸켓 까타비치 리조트를 예약합니다. 자, 비욘드 까타 리조트는 비치 프론트이기 때문에 해변을 이용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오래됐죠. 좀 최신 스타일이라 가지고 좀 깔끔한 곳을 원하면은 오즈 푸켓 까타가 맞습니다. 근데 오즈 푸켓 까타는 룸이 좀 작습니다. 그 점이 또 단점입니다. 자, 여기는 클럽메드 푸켓 까타 리조트에서 약 100m 지점인데요. 자, 이 골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 골목으로 쭉 가면은 야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에는 저렴한 호텔들이 많기 때문에 스파 마사지 그리고 로컬 레스토랑 런드리 서비스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자, 왼쪽에 오즈 푸켓 까타 비치 리조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길 건너에는 약국이 있고요. 자, 그리고 피자 컴퍼니 회사가 있고 버거킹이 있습니다. 둘 다 마이너 그룹에 속하는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나란히 있고 왼쪽에도 커피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즈 푸켓 까타비치 리조타 주변에는 마이너 그룹의 프랜차이즈가 3개가 있어서 식사하기 아주 좋습니다. 버거킹 있죠? 네, 그리고 피자 컴퍼니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커피 클럽이고요. 네, 커피 클럽은 식사가 잘 나옵니다. 네, 호텔 수준으로 식사 잘 나오고요. 5성급 수준으로. 그리고 서비스 좋죠? 자, 스파이스 하우스 레스토랑이 위치합니다. 자, 왼쪽은 오즈 푸켓 까타비치 리조트 부속 건물인데요. 1층에 이와 같은 샵들이 있습니다. 자, 수영복, 뭐 다양한 가방, 물놀이기 구 판매하는 곳이고요. 자, 여기는 그린 헤드 해가지고 허브 제품을 판매합니다. 자, 안경점이 있고요. 왓슨이 있습니다. 왓슨. 왓슨이 있습니다. 자, 길 건너에도 역시 바가 있습니다. 술집들이 있죠. 자, 세븐일레븐이 위치합니다. 자, 클럽메드 푸켓에서는 대략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수리하고 있네요. 근데 수리 끝나면 세븐일레븐 다시 오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환전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퍼들 위한 서핑 제품들 판매하는 업소가 있고요. 자, 와인 커넥션이 있습니다. 와인 커넥션. 자, 와인을 주제로 한 레스토랑인데요. 자,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죠. 자, 와인 커넥션이 있고요. 아침 식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잘 나오나 봅니다. 자, 이쪽은 유흥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네, 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좀만 더 가면은 까론 까타비치 지역의 중요한 상권이 나옵니다. 자, 까타비치 지역에 속하는데요. 삼거리가 나옵니다. 이거 흔히 코닥 삼거리라고 하죠. 옛날에 코닥 사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닥 삼거리라고 하는데 저기는 과일 가게가 있습니다. 망고도 판매하고요. 네. 망고스틴도 판매합니다. 자, 까타 시푸드 해가지고요. 해산물 요리 레스토랑인데 아침 시간이라서 문 닫았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까롱 까타비치에서 중요한 상권인 코닥 삼거리입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까타비치죠. 왼쪽으로 가면 까타비치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오즈 푸켓 까타 리조트 후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레스토랑도 있고요. 바도 있습니다. 자, 이 코닥 삼거리는 워낙 상권이 좋기 때문에 스타벅스도 위치합니다. 자, 여기 레스토랑, 바, 자, 완구점, 자, 환전소 있고요. 자, 그리고 뱀부 마트라고 하는 꽤 큰 규모의 마트가 있습니다. 뱀부 마트. 자, 마사지 샵이 있고요. 자, 앞에 환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샵이 보입니다. 자, 이 도로로 쭉 가면은 까론비치, 까타비치 방향입니다. 자, 길 건너에는 스타벅스 커피샵,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샵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하는데요. 클럽메드 푸켓은, 클럽메드 푸켓에서는 대략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길 건너에는 스타벅스 커피샵이 위치합니다. 자, 약간 언덕길이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까론비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 입구에서 반경 500m 내에 있는 상가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도 앞에 잡화점입니다. 옷가게고요. 대체로 비슷비슷하죠. 로컬 레스토랑, 환전소, 마사지샵, 잡화점. 자, 스마트 버스입니다. 자, 이 스마트 버스를 타면은 공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버스는 손을 흔들면
멈춥니다. 자, 1인당 무조건 100바시죠. 스마트 버스입니다. 공항으로 가는데요. 예, 공항만 가는 게 아니라 뭐 까론비치, 까따비치, 방따오비치, 수린비치 방향으로도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버스를 타고서는 푸켓 서쪽의 해변들을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1인당 100바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 주변에 상권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저는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 후문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코닥 삼거리고요. 까따비치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일방 통행이죠. 자, 오주 푸켓 까따 리조트 후문이 가다 보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사지샵이 있고요. 뭐 마사지샵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마사지샵을 이용하는 데서는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코닥 삼거리 한쪽에 코인 세탁방이 있습니다. 워시 앤 드라이 아이언 해가지고요. 여기 세탁, 건조 모두 다 가능합니다. 다림질까지도요. 자, 이제 저는 까따비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 후문에 해당되죠. 자, 클럽메드 푸켓은 정문은 까따비치 두 번째 도로에 접하고요. 후문은 까따비치 해안가 도로에 접합니다. 그래서 후문을 통해서 까따비치를 이용할 수 있죠. 자, 왼쪽에는 오조 푸켓 까따 리조트 후문입니다. 오조 푸켓 까따비치 리조트 후문이고요. 자, 이용 시간은 오전 5시에서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자, 오주 푸켓 까따비치 리조트를 이용하게 될 경우 후문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후문을 이용해서 가면은 대략 200m 지점에 까따비치가 위치합니다. 자, 가다 보면 이와 같은 레스토랑들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이곳에서 식사, 음료 즐길 수 있고요. 저 레스토랑이 지금 보니까 두 개입니다. 저 우측에 주차장이 위치합니다. 자, 까따비치 에 위치한 노점상들입니다. 이곳에서는 망고도 판매하고요. 음료, 맥주, 탄산음료 판매합니다. 자,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죠. 튀김입니다. 사와디카. 자, 이거는 과일입니다. 과일. 자, 코쿤카. 자, 역시 과일이고요. 자, 옷가게 또 매트를 판매합니다. 자, 매트 판매하고요. 물놀이기구 판매하죠. 네, 코코넛 시원하게 해서 판매합니다. 자, 바로 이곳이 까따비치입니다. 네, 까따비치 스무디도 판매하고요. 자, 오주 푸켓 까따비치 리조트에서는 대략 후문에서 200m 거리입니다. 왼쪽이 바로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의 성인 풀입니다. 자, 성인 풀은 오전 9시에서 저녁 7시까지
운영합니다. 자, 우측은 까타비치고요. 아, 까타비치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쪽은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 모습입니다. 자,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 지금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요. 자,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는 까타비치 중앙을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점이 조금 푸켓 지역에선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자, 클럽메드 푸켓 왼쪽 리조트 모습이고요. 자, 우측에는 까타비치 모습입니다. 자, 클럽메드 푸켓 룸들이고요. 자, 우측은 까타비치 모습입니다. 자, 푸켓에서 가장 정감이 있다라는 비치죠. 그래서 푸켓 여행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자,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 룸들의 모습입니다. 자, 까타비치의 모습이고요. 까타비치도 꽤 큽니다. 길이가 대략 한 3km 이상 되죠. 자, 까타비치의 모습입니다. 제트스키도 있고요. 자, 왼쪽은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 숙소들입니다. 방들이죠. 자,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는 룸들을 리노베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룸들이 좋습니다. 아직 몇 개의 룸들은 리노베이션 되지 않았는데요. 자, 리노베이션을 내년까지 끝낸다고 합니다. 자, 리노베이션을 하고 나면은 룸들이 푸켓 5성급 리조트로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리노베이션 한 룸들을 보니까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까타비치의 모습이고요. 자, 이쪽은 클럽메드 푸켓입니다. 클럽메드 푸켓. 자, 조깅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쪽에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 조식당의 모습이죠. 자, 클럽메드 푸켓 수영장이고요. 자, 클럽메드 푸켓 수영장에서 까타비치 방향으로 뷰를 가진 의자들입니다. 자,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 후문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 후문은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 정문 반대편에 위치하고요. 자, 이 후문을 통과해서 이쪽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까타비치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후문을 통과하면은 바로 여기 까타비치로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 후문의 입구는 수영장 뒤에 위치합니다. 자, 우측으로는 상가가 없습니다.